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서요. 이게 사회초년생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초년생 분인데 이제 가지고 계신 게 영통에 신나무실 주공 5단지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네요. 여기가 이제 리모델링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단지예요. 지금 이제 1기 신도시 관련해서 재건축 그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1기 신도시 특별법, 그러니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있기 이전에는 사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기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용적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서 재건축을 해도 사업 수익성이 안 나오는 곳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것들로 이제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좀 진행을 하려던 곳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영통 쪽에 한참 리모델링 바람이 좀 많이 불었었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재건축을 좀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유인이 좀 떨어지고 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진행이 좀 더디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신나무실 주공 5단지도 뭐 그런 이제 리모델링 사업으로 좀 진행이 되는 곳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이제 건축 심의 지금 단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 심의 지나면은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사업 절차가 재건축에 비해서 상당히 간소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 심의 통과하고 이제 사업 승인 절차를 거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주가 이루어지게 되는 곧바로 그렇게 되면은 한 2030년 정도면 또 입주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단지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한번 사연을 보시면요. 여기 그 이분은 수원 영통구 신나무실 주공 5단지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매수한 지가 한 2년 정도 되셨대요. 근데 다행히 이제 전세 가격이 좀 높을 때 매수를 하셔서 2천만 원 정도 갭 투자로 이제 매수를 했는데 실투자금이 굉장히 적게 드셨죠. 근데 이제 최근에 역전세가 발생을 해서 뭐 일부 임대차 보증금을 좀 돌려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또 전세 보증금이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임차인을 뭐 구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임대차 보증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제 현재 이 아파트는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데 지금 이제 본인 그 이 사연을 주신 분이 직장도 서울 강남 쪽이고 그리고 수원 영통구에 뭐 특별히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뭐 새 아파트가 되더라도 입주를 할지 말지 고민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주를 안 할 가능성이 좀 높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현재 이제 시세가 좀 올라서 아파트를 매도를 하면은 한 1억 5천 정도는 이제 현금을 회수를 할 수가 있다. 혹시 지금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 보유를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신나무실 주공 5단지 한번 보시면은 이 주변 일대가 영통역이죠. 영통역 부근인데 그리고 이쪽에 삼성전자가 있어요. 삼성전자. 그래서 이제 전세 수요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안정적 뒷받침이 되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위치로는 이제 주공 5단지는 바로 여기에요. 바로 여기고 그리고 옆에 이제 뭐 민영 5단지라던가 뭐 동부 아파트 뭐 이런 쪽이 다 지금 리모델링이 뭐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비슷한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조금 빠른 거는 이제 민영 5단지 쪽이 좀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비슷한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영통역을 또 끼고 있어서 뭐 교통적으로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이제 세대수는 1504세대 정도 되고 평형 구성을 보니까 이제 그 뭐 73제곱미터, 77제곱미터, 82제곱미터. 그래서 이거는 그 전용 평형으로 보시면 4구형, 5구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평대 초반, 그리고 25평 정도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30평대는 없는 거죠. 네, 30평대는 없어요. 근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시 짓는다라고 했을 때 그 평형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평형을 좀 높여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한 30% 정도 이제 평형이 좀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금 전용 4구형이 한 20평대 중반 정도로 이제 넓어지고 그리고 20평대 이제 중반 정도 평수 25평 정도가 뭐 30평대 정도까지도 이제 넓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좀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최고 시세가 그 전용 5구형 기준으로 해서 4억대 후반까지도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좀 집값 조정을 받으면서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가 되면서 현재 시세는 전용 4구형 기준으로 했을 때 3억대 초반 그리고 이제 전용 5구형 기준으로 했을 때는 3억대 후반 정도 이제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은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을 좀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재건축은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근데 이제 재건축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주택들을 철거를 하고 새로 이제 신축을 하는 형태의 이제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재건축은 보통 아파트죠. 이제 뭐 방배동 같은 데는 뭐 단독주택을 모아서 재건축을 하기도 하는데, 뭐 이거는 이제 거의 없는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재개발은 뭐 단독 다가구 같은 것들 모아서 이제 진행을 하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뭐냐, 이거를 잘 모르셔서 그냥 인테리어 하는 수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리모델링은 이제 그뭐 층수나 뭐그 면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늘리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이제 완전한 새 아파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철근 구조는 다 남기고 나머지 철거하고 새로 짓는, 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뼈대는 남기고 그 옷만 갈아입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이 리모델링 같은 것들이 예전에는 기술이 별로 좋지가 못하다 보니까 리모델링 된 후에 아파트가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조도 좀 이상하고, 뼈대를 남긴 상태에서 이 아파트를 또 다시 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구조도 아무래도 이제 새로 짓는 것보다 좋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도 사실 사업성이 좋은 데가 많잖아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다시 그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 그런 형태의 이제 그 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들도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리모델링은 사실 고층으로 짓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뼈대는 그대로 남기고, 리모델링은 수평 증축이 있고 수직 증축이 있고 또 별동 증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직 증축은 거의 어려워요. 왜냐면 수직 증축은 말 그대로 위로 이제 층수를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층 올리는데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안전 진단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서울에서도 한두 곳 정도 이제 수직 증축으로 진행이 되는, 본격적으로 이제 건축 심의까지 통과한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 처음에 이제 그뭐 한강변이라던가 그래서 한강 뷰가 나와서 좀 위로 올리는, 층수를 올리는 게 아파트 가치를 높이는 방향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수직 증축으로 진행하는 곳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안전 진단 절차라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이제 리모델링의 장점은 사실 재건축보다 사업 속도가 좀 빠르고 절차 간소화되어 있다라는 건데, 수직 증축으로 하면 오히려 더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직 증축에서 뭐 별동이나 수평 증축으로 선회를 해서 진행하는 곳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수평 증축은 말 그대로 옆으로 늘리는 거죠. 그리고 별동은 뭐 아파트 부지가 좀 남는 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새로 이제 동을 하나 만들어서 그 부분을 또 일반 분양을 한다거나 뭐 그런 형태로 이제 사업성을 좀 확보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건축은 안전 진단을 하면은 이제 그 D등급 이하가 나와야 재건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안전하지 않다를 진단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리모델링은 C등급 이상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수직 증축하려면 B등급 이상이 또 나와야 되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그 충분히 그 여기다가 이제 뼈대만 남기고 새로 지었을 때 안전하게 유지가 될수 있냐, 이 부분을 검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 진단 목적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재건축은 지어진 지 30년이 돼야 이제 재건축 연한을 채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재건축 사업 추진하는 게 가능한데, 리모델링은 15년만 지나면 이제 진행할 수 있어요. 근데 15년 정도 된 아파트면은 그렇게 낡은 아파트는 아니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근데 이제 강남 쪽에도 보면은 상당히 이제 고층 아파트로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으로 뭐 진행을 한다거나 이런 단지들이 꽤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재건축은 어차피 다시 그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니까 이 아파트의 뭐 용적률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범위 내에서 신축을 하면 되는 건데, 리모델링은 뼈대를 남기고 거기다가 이제 그 살만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전용 면적에서 조금씩 늘릴 수는 있게 해줘요. 그리고 용적률도 조금 더 이제 그 올릴 수 있게, 허용 용적률보다도 그렇게 이제 인센티브를 좀 줘서 그 사업성을 좀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비교를 했을 때는 사실 이제 재건축이 압도적으로 인기가 높았죠. 그래서 둘 중에 둘다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재건축으로 무조건 이제 가는 곳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재건축 사업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용적률이 좀 애매한 단지들만 남아있게 되고, 그리고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부분들로 사업 속도도 좀 느려지고,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을 좀 선회하는 단지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지난 정부에서만 하더라도 이제 재건축 규제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또 틈새로 이제 좀 우리는 그러면은 빨리 이제 그새 아파트를 만들어서 집값을 좀 높여보겠다라고 해서 리모델링으로 추진하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통의 지금 말씀 주신 신나무실 그 주공 5단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그 아무래도 공사비 관련해서는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는 조금 덜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 이제 리모델링도 공사비가 만만치는 않아요. 거기다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재건축 부담금이 별도로 발생하고, 또 임대주택 같은 것들도 이제 지하와 용적 인센티브를 좀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리모델링은 사실 기부채납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 집을 그냥 새로 고쳐짓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뭐 공사비도 아무래도 재건축보다는 조금 저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사실 이제 사업 수익성을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은 꼭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좀 떨어진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단지가 신나무실 주공 5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보유를 하셔야 되냐 아니면 매도를 하셔야 되냐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가 전용 4구역은 한 3억 초반대, 그리고 전용 5구역은 3억 후반대, 추가 분담금 한 2, 3억씩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새 아파트 20평대 중반에서 30평대 정도 되는 거를 이제 한 6, 7억에 분양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주변 이제 시세랑 좀 비교를 해보셔야겠죠. 근데 여기가 리모델링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재건축으로 신축한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단지 규모도 좀 작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구조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재건축한 아파트보다는 뼈대를 남기고 이제 아파트를 그 다시 이제 옷만 갈아입힌 거기 때문에 가격이 좀 80-90%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변에 이제 최근에 좀 신축으로 볼 수 있는 단지가 힐스테이트 영통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30평대가 지금 9억 원대 형성하고 있고요. 20평대가 7억 원대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보유를 하셔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추가 분담금 뭐 넉넉히 잡아도 한 1, 2억 정도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입주하기까지 시간도 좀 많이 남아있고, 이렇게 새 아파트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굳이 이제 들어가서 거주할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이제 그 뭐 당장 새 아파트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고 좀 이제 투자를 해서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쯤에, 올해 지금 가격이 조금씩 보니까 실거래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쯤에 이제 좀 매도를 하시고, 지금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이제 그 현금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이제 서울에 뭐 재개발이 좀 가능한 투자처를 찾으셔서 투자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입지를 보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강남이 뭐 그 지금 직장이 가깝다라고 하셨으니까, 뭐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뭐 사당 쪽에 이제 뭐 재개발 가능한 빌라 같은 것들을 좀 매수해서 거주를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재개발이 되면 새 아파트 좀 분양을 받으시거나 뭐 이런 형태들도 가능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좀 선택지를 두고 지역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왜 재개발 투자를 제가 권하느냐?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사실 좀 잘 그 와닿지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빌라 투자 뭐 한다, 이제 그 재개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단독다가구 그리고 빌라거든요. 그래서 왜 빌라를 사야, 그러니까 빌라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재개발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재개발은 그 빌라를 그냥 내가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그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새 아파트가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새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기 위해서 재개발 투자를 하시는 거다, 빌라를 매수하시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재건축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오래된 구축 아파트를 사셔서 그게 재건축이 되면은 이제 새 아파트 분양권을 싸게 이제 취득을 하시는 거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빌라 같은 거, 다가구, 뭐 다세대, 그리고 그 원, 뭐 작은 이제 뭐 단독주택 뭐 이런 것들을 사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재개발이 되면은 새 아파트 좀 싸게 받을 수 있는 분양권을 이제 취득을 하시는 목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거고,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될수록, 그러니까 인허가가 날수록 이제 그 가격대가 계속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